그렇구나. 예. 나도 돈가스 많이 먹네. 머리만 크던데 나. 넌 왕 돈가스를 먹어. 자, 범인의 주인공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로 와주세요. 170이잖아요. 키가 더, 큰데? 더 쭉 크겠네. 여드름이 아직 꽃이 폈어요. 한참 예매했잖아. 안에서 어느 정도나 돼요, 키가? 중간? 네, 중간쯤. 중간 정도? 중간 약간 키. 뒤죠? 중간 약간 뒤. 평균보다 좀 크죠? 잘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어요? 잘 모르겠어요? 잘 모르겠어요. 에디터 앉아있어. 잘 모르겠어요? 에디터 앉아있어요? 누나는 너무 귀엽다. 키가 커요? 아니, 누나 키가 작아요. 몇이요? 누나가, 작은 누나가 155. 아, 그 지금 뭐라 그래, 누나가? 155? 네. 네. 저희 큰 누나가 160. 어? 그게 안 크네. 저희 부모님이 165. 엄마가? 아빠도 165. 아빠가 165예요? 아, 그래서 그런가 보다. 누나가 165. 집에서 제일 큰 거예요? 최장신이네요. 그럼 됐네. 그럼 누나가 어떤 식으로 간섭을 하는지 한번 쫙 얘기해 주세요. 일단 먹는 거를 자유롭게 못 먹게요. 치킨이나 피자, 소시지 같은 거 못 먹게 하고요. 또 못 먹게. 또 뭐 하지 말라는 거 뭐 있어요, 또? 뭐 손톱, 발톱 바로 자르라고 하고. 손톱, 발톱? 빨리 자르래요? 또 왜? 영양분들이요. 키로가 작고. 내가 볼 때 누나도 지식, 지성인 기지하게다 검색해서. 야, 무슨 손톱을. 야, 이게 빨리빨리 잘라줘야지 일로 자랄 게 이제 키로 간다는 얘기지. 그 막 전자파. 전자파. 그 때문에 핸드폰도 많이 못하게 하고. 문자, 친구들이랑 문자 잠깐 하는 것도 많이 못하게 하고. 게임도 못하게 하고. 아니, 누나가 싫으면 한참 막 예민할 텐데 무시하면 되잖아. 누나가 좀 많이 무서워요. 무서워요? 손이 많이 매워요. 때려요? 때려요? 네. 말 안 들으면은 등이나 허벅지 같은 데 때리고. 제가. 그럼 화나잖아요. 네, 제가 화를 내죠. 막, 내 인생이고, 내 킨데. 누나가 뭔데 나보고 생겼냐고. 내 킨데. 누나를 만나봅시다. 예. 야, 누나 어디 계십니까? 안녕하세요. 야. 동생 너무 좋고 서글서글 귀엽게 생겼다. 아니, 동생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? 아, 제가 키가 좀 작아서 콤플렉스가 있어가지고. 아, 동생은 안 그랬으면 해서? 네. 어느 정도 컸으면 좋겠어요? 180 이상 컸으면 좋겠어요. 180 이상? 중이면 뭐 충분히 클 것 같은데. 장민 씨가? 제가 178. 지금 수롱 씨? 86, 7. 86. 이 정도 어때요? 그 머리도브 치킨 저 줘요. 그 머리도브 치킨 저 줘요. 왜 이렇게 말을 너도 뭐라고? 뭐 한다고요? 어, 조건 씨가 전 173이에요. 어, 근데 되게 커 보이는데. 그러니까 비율만 좋으면 돼요. 그 비율 싸움. 지금도 되게 얼굴 봤잖아. 되게 아니. 아까 걸어 들어올 때도 170보다는 더 커 보였어. 그리고 요즘은 키가 대세가 아니라 비율이 대세인 것 같아요. 우리 같은 비율은 거지 같은 거예요. 봐봐, 우리가 뷰리 앉아서 내가 얘보다 크다고. 우리 와보세요, 수롱 씨. 야, 이 뷰를 보세요. 어머, 어머! 크면 저렇게 될 것 같아요, 크면. 아니, 뷰리 다리도, 길이도 뭐 괜찮아요. 머리도 작고. 뷰리 좋은데. 태경양, 수롱 오빠 팬이죠? 좋아요. 아니, 오늘부터 좋아졌어요. 그렇게 키가 클 줄 몰랐어요. 유명한 사람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예요? 유명한 사람 중에서요? 최용만? 아니요. 사실은 살찌면은 안 큰다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잘 모르겠는데 잘 먹어야지 키가. 그럼요.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살이 찌면요. 네. 피하 지방이 쌓이면서 가슴하고 아랫배쪽에 성 호르몬을 자극시키는 그게 있는데. 지성이네 검색해봤죠? 아니요? 아니요? 그렇죠. 살이 쪘다가 살이 빠지면서 그 중학교, 고등학교 때 키로가 늘어나요. 맞아요, 맞아요. 진짜 많아요. 그런 식으로 믿고 먹었다가는 저도 그렇게 먹었거든요. 근데 그래서 아, 본인이 검증을 하셨군요. 네. 이렇게 먹었다가 찌는구나. 그럼 맞는 거네? 예. 아니, 왜 공부를 못하게 왜? 아, 공부를 못해.